9월 셋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금요 영성 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로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가을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목포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백동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행복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모두 참석하시어 성령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읽기 전문 강사와 함께 구약 성경을 읽으며 은혜를 나누는 구약 일독 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9월 19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줌으로 진행되며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9월 21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드림채플에서 목요 기도 골방이 개강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자녀와 남편을 위해 말씀으로 기도하는 MIP와 WIP 세미나에 모든 여성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는 10월 3일부터 6주간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드림채플에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세워가고 삶을 변화시키는 전도용 소그룹 성경 공부인 커피 브레이크에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10월 4일부터 7주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와 목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됩니다. 이번 커피 브레이크는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며 교육부 교사들을 격려하고 세우기 위해 Teachers Appreciation Day를 갖습니다. 9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사랑 북카페에서 진행되며 교육부의 모든 교사, TA, 스태프 그리고 다음 세대 교육에 관심 있으신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 환영실로 오셔서 담임 목사님을 꼭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